아니 우리 저 노홍철 씨는 어린 시절 어떤 동생이었어요? 와우. 얘가 한 7살까지 멀쩡했거든요. 무섭구나. 제가 이제 또 기억나는 게 예. 제가 부산 살았거든요. 예예. 예. 같이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를 가셨다가 실수로 잠깐 물에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 밀었어. 그러니까 밀었다기보다는 저기 조개가 있길래 저도 케어라 네. 했거든요. 네. 건졌는데 애가 지금 좀 달라졌어요. 아 조개를 집으러 갔다가 노홍철 씨가 구멍 붙어 있는 거를 이게 팔이 안 되는데 그걸 저한테 따고 아니 그 사실 노홍철 씨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저희도 가끔 느끼지만 노홍철 씨도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비상한 것 같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아 형으로서도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오, 가끔. 아니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형님이 독차지했다. 사실. 아 그거 말해야 돼 그거. 아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제가 답답했어.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예예. 예, 예. 어? 편해 얘기 편해. 예. 저 아기 스포츠 다 못 갔어요. 아 그래요? 얘만. 보이스카우트 7살 때까지 제가 또 월등했거든요. 제 집에 청소하고 있어 보이스카우트 할 때. 아 진짜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람단 있잖아 아람단. 아람단은 보이스카우트에서 끝발이 안 살았잖아. 그렇지 그랬다니까요. 한국 방송이 편해라니. 아니 근데 방송에서는 노홍철 씨가 우리 형님만 집중적으로 이뻐하셔가지고 본인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초등학교 재학하면서 역전이 되다고 형님 반전이 돼갖고. 아 그래요? 네. 도드라지니까. 아니요. 아니 사실 그 노홍철 씨의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닉네임이 네. 이제 돌플러스 아이.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거 가족의 입장에서 솔직히 방송에서 보실 때 좀 어떤지 궁금해요. 가슴 아프죠. 특히 저번 방송에 나간 다음에 네. 이제 제가 형이랑이 밝혀졌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 힘들었어요. 아 왜 주변에서 어떤 소리 좀 들으셨나요? 처음에 좋았어요. 처음에. 아 처음에는. 야 이런 게 대중의 관심이구나. 예예예.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요.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박사전이니까 시험 감독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엄숙한 분위기. 예. 거기서. 딱 들어갔죠. 예. 학생들이. 조교님. 저직대사 한번 추셔야죠. 어? 저직대사 한번 추셔야죠. 아, 그 심각한 시간에. 아. 진림을 넘는데 몸개감을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아, 아니 노성철 씨 혹시 별명 있습니까? 정상인. 정상인. 별명이 사이코예요. 사이코. 아, 여기서 본인만 살려. 그 모든 아이디 아이디가 네, 사이코 사이코 아이디가. 제가 똑같네요. 본인만 살려고. 그, 모든 아이디가 사이코예요. 네. 동생 버리고 본인 살라고 지금. 정상인. 저보다 2년 먼저 사이코 됐거든요. 지금 순간 네. 싸가 나올래다가 쑥 들어가서. 별명이 사이코. 예. 정상인. 주민이 몇 명 있어요? 노성철 씨 일단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함께 오. 짝꿍을 하고 싶은 분 어떤 분입니까? 아니 그냥 다 골랐는데. 그래도 혹시. 사실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하찮은 거성 형님. 아, 찬훈이 형. 너무 좋아해요, 명성을. 아니, 왜냐면 저를... 아니 박명수 씨를 예.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형님은 우리나라의 지성계에 살아있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예. 비판해라, 분석해라. 와. 이야. 저희들은 그거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요. 비판하라, 분석하라. 그리고 이름부터 하찮은 거성 형님. 예. 소리 없는 아우성. 야 어디에 빠져 있어? 저희는 정말 하찮은 것 같아서 하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자꾸 해석을 하고 성형 모습. 와 이거 큰일 나버린 문제를. 멋있네요. 하찮은 거성. 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죠. 이야 하찮으면서도 하찮지 않고. 아 거성 있는 하찮아 약간 모자르고. 야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남은 번호가 5번이기 때문에 4번 4번. 아 4번 보이세요? 자 나왔다. 야 끝내 그만 끝내. 아 일단 저는 오늘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조 MC요? 한 분의 짝꿍을 좀 모시겠습니다. 네. 보조 MC. 예전이죠 그 이영애 씨 특집에서 상당히 또 검색어 상위의 랭크가 되고 2위.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저의 의상을 신경 써 주시는 우리 미소 코디. 괜찮아 괜찮아. 자 편안하게 인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뻐 이뻐. 자 미소 코디. 옛날에 틀려. 되게 아 일단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반가운 표시하시는 거예요. 인사하시는 겁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가족들께도 또 인사를 하시는 거고. 예. 아 일단 저 미소양 상당히 좀 그 갑자기 모셔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저 이러면은 영화 리인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거기로 좀 들어주시고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 아 우리 그 미소양은 정확히 일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2년? 2년! 아 여기 짧게 얘기하시네요. 아, 워낙 저랑은 허물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뭐 씁니다, 뭐 해요 이런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소코디는 지금 이름표가 좀 그 주머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미소양도 좀 이름표를 좀 붙여주시고요. 제가 할게요. 자 미소양. 또 캐내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가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소양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재덕 씨하고 일한 지가 2년 넘게 됐죠? 네. 어. 이름표 좀 붙여봐요 오빠.
우리 인터뷰가 그게 끝입니까? 예. 참 거성 씨가 얘기하는데 이름표 좀 붙이겠다고. 워낙 솔직하신 분이라 우리 미소 양은. 아, 무서워. 또 이 또 이 쓰레기는 본인이 알아서 다 또 치우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네네네. 저 어떠세요?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요? 예. 손 빼고요. 네네. 아 처음이라 방송이 처음이니까. 네, 네. 저기 이게 네. 미소 형도 방송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 조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떨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미소 형은 어떻습니까? 저와 일하면서 좀 가장 좋을 때? 잘 때? 아, 잘 때. 제가 잘 때요. 네. 어, 피곤하게 하잖아. 말이야, 진행. 그래도 네. 어, 조금 이럴 때는 조금 그 힘들다. 할 때는 어떤 때가 좀 제일 힘들어요? 안 잘 때. 다시요. 깰 때, 깰 때. 어느 때가 가장 일하면 힘들어요? 힘들 때, 힘들 때. 예. 잘 때 빼고 전부다요?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면하고 좀 잠깐만요. 미소 양이 지금 네. 네. 방송에 보여지는 면하고 네. 그 네. 실생활하고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미소 양 이러면 안 돼요. 미소 양이 좀 뭔가 그러면 오해를 하시나 봐요. 자, 진행을 좀 할게요. 네, 그러면 뭐 좀 뭐 사람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아니 미소 양 평상시에 유재석 씨가 잘해줘요? 솔직히 말해야 돼. 앞에 보시죠. 아 솔직하게 얘기해. 아 미소 양 제가 진짜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별로. 아 제가 별로라고요? 아 그래도 네. 뭐 저, 솔직히 또 사람만 성격이 다르니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근데 때가... 그거는 미소 형 알아요. 저도 사실 조금 별로예요 미소 형. 예. 우리 서로 그렇게 인연을 지낸 건 알죠? 예.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저... 서로 알아요. 우리는 한 1년여 전에 한번 크게 싸우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미소 형도 저를 별로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별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근데 토를 때... 털었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금 없죠? 자, 명수 형 이제 들어오세요. 필요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예, 예. 그래도 좋을 때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어느 때가 가장 어떤 때 제일 좋아요. 좋았는지 예. 한번 그걸 얘기해 주세요. 용돈 줄 때야. 우와! 용돈 주고 잘 때는 완전 좋겠네요. 네. 얼마 전 저... 그러니까 미소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미소야, 자, 수고했다 하고 미소 양이 최고 좋은 날! 미소 양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뭐 어차피 퀴즈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오빠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예. 솔직하게? 네. 용돈 자주 줬으면 좋겠어요. 용돈 자주 줬으면 좋겠대. 아, 제가 앞으로는 예예예. 예, 예. 사실 그 최종훈 씨가 미소 양의 평소 그 성대모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시작했을 때 최종훈이 솔직히 말해줘. 내 생김새가 그렇게 형편없어. 얘가 요즘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예. 나 관심이 많아졌구나 얼굴에. 남자친구 생기셨네. 그래서 너 좋은 편은 아니다. 예. 어. 얘기를 했더니 네. 어디 꽂힐까? 요즘 휴가 좀 달라 그러더니 아니 미소 형 요즘 휴가를 달라 그러더니 제가 궁금한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저 저희 무한전 멤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 명수 오빠야. 야. 네. 솔직히 얘기해. 그거 하려고 나가기 전에. 답답합니다. 예, 예. 제 체코디가 네. 빵빵 터지고 웃길수록 예. 정실장님이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알지. 미소 코디와 함께 아, 저희는 또 본격적으로 아, 나 진짜. 환장의 짝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악! 가자! 자, 환장의 짝꿍. 아, 드디어 이제 다들 짝꿍을. 야, 코디가 옆에서 환장했구나. 네. 아, 명수 형은 16년 동안 못 선 자리를. 네. 아, 네. 아, 오늘 뭐 잠시지만은 네, 우리 그 미소 양이 또 저의 진행을 또 여러모로 좀 그 도와주실 분이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머나 진짜 60년 넘었어. 야, 저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저 미소 형이 이렇게 저한테 진짜 처음 봐요.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좋습니다. 자, 와, 서현진 아나운서는 서현진 아나운서 코디가 오늘은 오늘 그 짝꿍을 이룬 우리 옆에 계신 그 어, 우리 그 매니저 여러분들 네, 아, 이분들과 아 저기요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예. 아유 신미소 씨 네네 나눠줘요 멘트 나눠줘요 아, 멘트 너, 아 너무 연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미소야 연기 안 했어요 아 저 원더걸스 미소야 아 저 어디 갔어 미소야
미소야, 좀 자연스럽게 좀 예 해주세요. 평소 톤으로 평소 톤으로. 아니,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미소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미소야,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적게 해주시면 충분히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 일단은 말이죠, 이심 전심 퀴즈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이심 전심 퀴즈. 네, 이게 뭔지 미소야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죠. 상대방의 마음, 내 마음 이것을 뭐 서로 좀 그 통하고 있는가, 한번 좀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그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맨 먼저 우리 박명수 그리고 정석권 실장님 서로 상대방의 생일을 쓰시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정석권 실장님 그리고 우리 박명수 씨 서로의 생일을 좀 써주시고 상대방의 생일입니다. 상대방의 생일.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보세요. 설마 몇 년을 같이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형님. 박명수 씨의 생일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앞에 거 빼고 0827입니다. 0827. 예. 8월 27일 맞습니까? 예 음력입니다. 오. 박명수 씨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정석권 실장님 박명수 씨는 71년 1월 4일 쓰셨는데요. 정 실장님 맞습니까? 얘가 아직까지 뭘 잘 모르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이라고? 13이나 14는 선물 주면 될 거냐? 자, 조금만 저 지금 저 정 실장님 계속 승부수를 던지시는데 네 조금만 좀 예 한 가지만 더 그럼 질문을 드릴까요? 두 분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명수 씨가 가장 짜증내는 일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맞춤법을 지금 옆에 분에게 맞춤법을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박명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 보세요. 운전할 때 헤맬 때. 운전하면서 헤맬 때 제일 그 힘드신가요? 정석권 실장님 한번 볼까요? 여친과 싸웠을 때. 아, 그때 조금 짜증이 좀 많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왜 해, 여기서. 그럼 너는 왜 운전을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아, 서로 좀 호칭을, 존칭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 나 진짜. 이번에는 정준하 씨와 최코디. 아우. 두 분 한번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좀 벽을 두고 얘기해야지. 아우, 나 진짜 짜증나 죽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요 질문은 우리 그 아닙니까? 미소양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크게 좀 읽어주세요. 자, 미소양! 준하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니, 감정을 감정을 조금만 담아주세요, 미소야. 너무 성의 없다. 네, 감정을 좀 담아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자, 미소양! 질문 주시죠. 준하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니 사투리로 해도 돼요? 뭘 말씀 그래요? 저기 원래 쓰시던 말투대로 하세요. 원래 말투대로 이게 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진짜 대기실에서 하듯이. 자. 준하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좋습니다. 자 환장의 짝꿍 우리 최코디와 정준하 씨. 정준하 씨 일단 정준하 씨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정준하 씨가 자주 하는 말? 배고파. 자, 최코디! 최코디는 과연 정준하 씨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뭔가요? 야, 최코디! 야, 최코디! 최코디도 부를 때 여러 가지 좀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최코디? 예. 예. 예를 들어 기분 좋은 최코디 한번 들려주실까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상 듣는 최코디, 뭔가요? 야, 최코디! 찾으면 없어! 가장 자주 듣는 말. 예, 왜 찾으면 없어? 예. 네, 없을 때만 찾으시니까요. 예. 있을 땐 안 찾고요.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더 읽어주세요. 미소야, 좀 큰 소리로. 자, 미소야. 준하가 최근 삐친 일은? 아유, 그냥, 아유, 됐어. 알았어요. 몇 가지 중에 뭘 터트려야 되는 거라고. 자, 정준하 씨가 최근에 가장 삐친 일, 최코디에게 삐친 일입니다. 계속 잘한다. 저, 최코디님 다 쓰셨습니까? 잠시만요. 야, 많은가 보다. 간증을 하시나 보다. 많이 억울하신가 봐. 야, 되게 안 볼 건가 봐, 진짜. 오, 다 나와, 다 나와. 역시 최코디. 자, 정준하 씨부터 볼게요. 가장 최코디에게 최근에 삐친 일. 자, 하나, 둘, 셋. 추석 때 나 홀리고 고향 갔을 때. 우와. 당연한 거죠. 아니, 고향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코디도.
아, 가라 그랬잖아요. 야, 놀라 가냐 형님. 되게 힘들었는데. 체코디는 가장 최근에. 예. 한번 볼까요? 혼자서 밥 먹었다고 했을 때. 와. 아. 너 밥 먹었냐? 예, 먹었는데요. 아, 그 왜 먹어? 야, 정신차려서 빨리 웃겨 봐. 내가 되겠냐 이게 지금 상황이. 뭐가 돼? 좋습니다. 상황을 바꿔야지. 자, 우리 저 정준하 씨하고 체코디. 아, 재밌게 봐.